안녕하세요. 네, 저는 WCA 이한이고 은 엘리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엘리의 왕초보 극복기를 좀 세 번째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몇 가지 했던 거를 또 여쭤볼 텐데 그 전에 느끼신 게 있었죠? 네. 그동안 공부하면서 느끼셨던 게 있었어요. 영어를 처음에 네. 좀 재미없게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학원을 다니면서 네. 뭔가 좀 궁금증이 생겼어요. 영어 단어나 그런 문장에 대해서 막 해석하고 싶어지고 네. 아무튼 요즘은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재미없다 없게 했다는 게 이제 여기서가 네. 아니고 다른 데서. 네, 그죠? 다른 데서는 좀 네, 억지로 막 외우려고. 외우라고 그러고 그냥. 통으로 외우려고 하니까 그게 제 용량에선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길을 찾고 이제 네. 의욕을 찾아가는. 네, 의욕이 생겼어.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까지 몇 가지 했던 거 질문을 또 해볼 테니까 한번 대답하면 돼요. 네. How are you doing, Ellie? Good. Good. How is it going?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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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s it going을 익혔네요. 네. 잘했어요. What did you do yesterday? I work at. Work at인데 어제니까 이제 work의 과거요. I worked at company. 그렇죠. I worked at company. After that, I studied English word. English words. Else. And then 뭐 이렇게 해주면 돼요. And then 그리고 나서. People, I sleep. Hear a song. Listen to music. I listen to music. I listened to music. I clean the room. Clean the room. Did you drink something? Drink something? Oh yes. Okay. Yesterday, I'm tired. I was tired. So I drank coffee. I like coffee. Okay. 박수. 창조의 발전이 일주일 동안 있었어요. 단어 있었어요. 단어 공부한 게서 메모랑 personality 이런 거 이제 성격이랑 상태 공부하셨었고 말씀드린 게 요거 이제. 이게 형용사인데 형용사를 하실 때만 비동사를 네. 같이 넣어서 문장을 이렇게 통째로 I was 뭐 이렇게 tired 이렇게 문장을 외우는 거고 그거 이외에는 다 그냥 I 하고 나서 바로 단어가 바로 나가줘야 돼요. was나 am이 안 들어가고 I drank, I worked, I studied 다 그렇죠. 형용사가 그 네. 단어를 이렇게 꾸며주는 건가요? 맞아요. 형용사들은 지금 이게 공부한 내용들이 네. 외모, 성격 이런 것들이 보면 그 사람을 설명하는 내용들이죠. 다 표현해주고 네. 그 동사는 표현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게 다 동사고 지난주에 이제 움직이는 거 계속 했었고 이번에 하는 게 이제 표현해주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 tired랑 study의 차이가 뭐냐면 tired는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태가 지금 힘들다 이런 거잖아요. 네. 느낌이 스터디는 느낌 이런 게 아니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그렇게 두 개 차이가 있는 거고 한국어는 공교롭게도 그냥 나는 공부한다 나는 피곤하다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이게 두 개가 네. 영어가 이게 반대가 돼서 너무 힘들거든요 차이 구별해내기가 그래서 그냥 한쪽을 이게 덜 써요 이거를 보통 평소에 말할 때 방금도 얘기한 거 보면 거의 한 80%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피곤했다 한마디 했죠 딱 네, tired 그러니까 이쪽을 외워버리는 게 나아요 10%를 그냥 그 나머지는 무조건 이렇게 하면 되니까 항상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시죠 네, 이해했어요 그것만 외우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외모부터 몇 개 쓸만한 것만 외울 거예요 일단 그래서 본인의 외모를 이제 친구들이 봤을 때 뭐라고 했냐 제 외모의 평가를요? 그치. 아까 뭐 이제 들어본 얘기가 있다라든지 야 너 응하다 하다 네, 너 하다라, 어떻다 네, 어떻다라는 게 막 많은 뭐 변수가 있진 않아요 한 두 개 뭐 세 개 정도로 나눠지겠죠 네. 어떻다
야, 너 오늘 어떻다? 너 오늘 귀엽다고. 그렇죠. 귀엽다라는 걸 알면 돼요. 그래서 귀엽다는 큐트. 큐트라고 해요. 큐트. 그래서 보통은 I'm cute라고 안 하겠죠. 네. I'm cute, 나 귀여워라고는 안 하겠죠. 절대. 그 문장을 외울 필요 없고, 야, 너 귀엽다라고는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문장을 외우는 거예요. You, 너고, 이게 이제 비동, 이게 형용사니까 앞에 여기에 이 비동사인 am, are, is 중에 하나를 넣는 거예요. 네. You니까 이 중에 is, you are. are죠, are. 이렇게 이걸 외우는 거지 이제 you are cute. 많이 쓰이진 않겠죠 물론. 그래도 한 번씩 이제 칭찬할 때야 너 you are cute. 한번 여기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 한번 you are cute. 이렇게. 그렇죠. 그거 아니면 귀엽다 말고 또 주로 나오는 거 친구들이 막 야 너 오늘 화장이 좀 잘 먹었는데 오늘 좀 오늘 뭔가 아파 보여. 헬스카다. 아 그래요? 아파 보인다고요? 이렇게 졸려 보이니? 아 그래요? 또 졸리니? 아 그거는 이거 또 뭐라고 해야 되죠? 피곤해 보인다? 네 그거는 이 형용사는 아니고 네. 보인다라는 거로 가야 돼요. 보이다 라는 이제 look이라는 동사로 가야 돼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범주는 벗어났는데 한번 갑시다 이거 아 그네요. 찾았네요. 네 You look 이렇게 가요. You look 하고 나서 여기에 이제 형용사가 들어가요. 그럼 피곤해 보인다라 그러면 You look tired. 그렇게 가는 거예요. You look tired. 아파 보인다. 아프다라는 거 여기 없나요? 아프다? 아프다 없나? 없는 거 같아요. 없는 거 같아요. 아프다. Sick? 어 있네 있네. 네, sick. 아프다. So you look sick 이렇게 하는 거. You look tired 이렇게. 네 지금은 요거 are면은 이게 만약에 look이 아니라 그냥 you are sick 이러면 뜻이 뭘까요? 아파 보인다가 아니라 너 아프다. 너 아프다 그쵸? 너 아프다. cute 마찬가지 look을 뭐 cute로 하면은 you look cute 하면 너 귀여워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고. look이 보인다. 이게 보인다. 얘는 이다. 이다.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을 지금 외우려고 하는 건데 You are cute를 쓰고 보통 더 쓰는 게 이제 예쁘다. 야, 너 예쁘다 오늘 하겠죠? 그거는? 예쁘다. 네. 예쁘다. 예쁘다 말고 아 예쁘다는 안 해요? 할 일이 없어요? 예쁘다. 예쁘다 할 일이 없는데?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청초하다. 청순하다. 청순하다? 오늘 좀 청순하네? 이런 말은 들어봤어요. 제 입으로. 아, 그렇죠. 들어봤어요. 들어봤습니다. 청순한, pure예요, pure. pure. 지금 그러고 보니까 다 사실은 본인한테 이제 한 말이다 보니까 이게 너 그래 보인다. 그래서 보이다라는 룩을 많이 썼네요. 그거 말고 그러면 본인이 이제 친구들한테 했던 얘기로 막 다시 한번 저에 생각해보세요. 대해서요? 아니 본인이 친구들한테 너 이쁘다. 야 너 이쁘다. 그죠? 너 이쁘다 했죠? 네. 그럼 you are pretty. You're pretty. You're pretty. 이쁘다 했고. 그리고? 그리고 뭐 외모에서는 이쁘다 말고 또 나올 만한 게 매력 있다. 아 매력 있다. 매력 있다 하나 알아두면 좋겠네요. 매력 있다. 그 attractive. 여기 있나요? attractive는 없을 거예요. attractive 없어요. 필요한 거 있다가 여기다 또 적으면 되니까. attractive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몸매 쪽으로 봤을 때 너 오늘 좀 glamorous. glamorous 말고 너 오늘 좀 헬쑥하다? 말라 보인다? 날씬하다. 날씬하다를 많이 또 칭찬으로 쓰잖아요 또. 네 날씬하다. 또 날 살 빠졌다 날씬하다 하죠? 날씬하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면 좋아요. 스키니진 하잖아요 스키니진. 근데 스키니는 되게 깡마른 걸 얘기하는 거라서 그닥 좋은 표현 아니고 thin. 네. 이게 이제 얇은 이란 뜻인데 좀
여기에 날씬하다, 매력 있다, 예쁘다, 귀엽다 이런 거. 는 attractive가 매력 있다. 이게 매력 있다. 이게 날씬하다. So you are cute, you are pretty, you are attractive, you are thin. 이렇게 네 가지만 외워두면 사람한테 딱 이렇게 써올 수가 있겠죠. 그걸 한번 카메라에 대고 한번 네 가지 해볼까요? 너 귀엽다, 예쁘다, 매력 있다, 날씬하다. You are cute. You are pretty. You are pretty. Attr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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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re thin. Thin. 그쵸. You are attractive만 다시 해볼까요? You are attractive. You are attractive. 그쵸.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네 가지 정도만 외우면 될 거고, you are 말고 이제 남 얘기할 때는 별로 좋은 얘기가 안 나오죠, 보통. 네. 그래서 더 좋은 얘기 안 나오는 이제 남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보통 she. 항상 주변에 재수 없는 그녀. 하고 나서는 비동사를 she 때는 is. is를 써요. 그 다음에 뭐 그녀는 어때요? 그녀는 멍청하다. 멍청하다. 멍청하다 아시는 거 혹시? 멍청하다 여기. 있을 텐데. 왔어? 아 엄청나네 이거. 그건 좋은 거야, 좋은 거. 좋은 거고. 이거 많이 쓰긴 silly. 한데 사실. silly 좋아요, silly.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걘 참 어리석다. 아니면 dumb and dumber 들어봤어요, 영화? 네. dumb 이게 이제 멍청한 거. dumb은 완전 그 dumb and dumber 영화에 보면 네. 사람들이 완전 그 바보잖아요, 바보. 그 바보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얘는 좀 어리석은 거. 어리석은. 이게 더 해서 많이 써요. 바보 멍청이인 dumb. She's silly. She's silly. She's dumb. 또 외모적으로는 못생겼다 많이 안 해요? 못생겼다. 하죠. 못생겼다고 안 해요. 그녀인데? 그녀. 제. 재수 없는 그녀인데? 재수 없는 그녀? 그냥 재수없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재수없다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뭔가요? 그거 알려주시면 한 방에 끝날 것 같아요. 한 방에 끝날 것 같아요? 재수없다 갑니다. 재수없다. 아, 걔 재수없다. 네. 그러면? 어? She's an asshole. She's an asshole. 어, 언이고 이게 이제 어랑 언이 어떤 하나라는 뜻이고 뒤에 어떤 명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형용사 하고 있었는데 사실 다른 범주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요. Asshole은 재수 없는 사람. S라는 게 따로 뜻이 있어요. 엉덩이. 엉덩이. 얘는 잠금? 다치다? 구멍. 구멍. 엉덩이 구멍. 아 진짜요? 똥꼬라는 아, 뜻이. 그렇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욕을. 예, 욕을 이제 할 때 보통 그런 지저분한 부분으로 욕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수 없어라는 정도의 막 쌍욕은 아니고 진짜 재수 없다 근데 쌍욕 그죠 재수 없죠 딱 네. 그럴 때 그런 느낌 이런 거 딱 기억하시겠네 또 잘 기억하죠 잘 기억할 잘 기억하죠 어. 그녀는 재수 없다 할 때 화면되고 해야 되나요 아니요 하면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우리 네. 그냥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기억이 날 거예요 she is silly she is silly 그죠 멍청하고 어 못생긴다 안 해요? 아 남자들이 많이 하는구나 이거는 남자들은 맨날 입에 다는데 예쁘다 못생긴 두 개밖에 안 쓰거든 사실 맞네 pretty 아니면 ugly 두 개밖에 안 써서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그러네 여자들은 멍청하다 그다음 성격 별로다 별로야 쟤 별로야 네 별로야 어 얘는 형용사가 아니에요 별로는 이상하게도 안 나오네 잘 이게 방송사고 아이 또 세 번째 방송사고 난관이 엄청 많네요 버려야겠어요 Socks 이걸 써요 Socks 네. 별로야 네. She sucks 근데 이거는 is가 안 들어간다는 게 또 이제 함정이니까 이거는 She sucks 동사예요 동사 네 Socks 걔 별로야 많이 쓰는 말이니까 she sucks 아니면 그거 별로야 그러면 it sucks 이렇게 하는 거. 너 별로야.
You suck. 그게 you일 때는 그냥 suck이에요. you일 때는. she일 때는 이게 3인칭 들어봤어요? 혹시 3인칭? 네. 3인칭은 나랑 너 빼고 나머지거든요. 네. 나머지일 때 여기가 s가 들어가고 나나 너일 때는 s가 안 들어가요. 동사에. 네. 그런 규칙이 있어서 그런데 그냥 she sucks 외우고 you suck 이렇게 외우면 돼요. You suck. you suck은 할 일은 잘 없겠죠, 진짜. 네. 진짜 친한 친구 아니면 예를 들어 친구가 막 와가지고 배터리 부족.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진짜 친구 친한 친구 와서 나 오늘 어때? 너 별로야 이럴 때 뭐 혹시 그럴 때 안 오겠지만 웬만하면 쓸 일은 없겠죠 일단 그 정도로 알면 될 것 같고 걔 되게 뚱뚱해 이런 말도 하겠죠 말른 거 했으니까 네. 걔야 걔 되게 뚱뚱해 뚱뚱하다 뚱뚱하다 헤비 헤비 무거운 괜찮아요 헤비 괜찮고 fat 들어봤어요 fat? fat 아니 fat fat을 많이 쓰거든요 thin 아니면 fat이에요 fat 뚱뚱한 건 fat fat 이게 지방이라는 뜻도 있고 말랐으면 thin. 네. 이렇게 두 개 많이 쓰고 예쁘다 귀엽다 많이 쓰고 멍청하다.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외모에선 딱 그런 거 이쁘다 못생겼다 아니면 몸매가 뭐 뚱뚱하다 말랐다 이런 걸 제일 많이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영어나 뭐 이런 거 다른 어떤 사물이나 이런 거의 상태를 얘기할 때는 주로 일단 영어다. 영어는 어때요? 느낌이 영어는? 영어는 어렵고 재밌다. 어렵고 재밌다. 그쵸. 딱 그런 거 많이 써요. 제가. 어렵다 영어로? Difficult. 그래서 이거 쓸 때 영어를 여기다 쓰고 그 대상을 네. 네. 영어가 여기 있어요. 이제 English가 있고 is 하고 나서 difficult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가 is가 들어간 거죠. English is difficult. 재미있는은 funny. F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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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 뒤에 적어놔야겠다. 그래서 영어는 재미있다 하면 English is fun. 그렇죠. 어렵다 하면 English is difficult. 쉽다 그러면 English is easy. 그렇죠. 그렇게 세 가지 단어만 써요. 거의. Easy, difficult, fun. 그 세 개 말하면 돼요. 영화 재밌다. English is 영화. 영화. 영화가 재밌다. English 말고. Movie is fun. 그렇죠. WCT 재밌다. WCT is fun. 그렇죠. 이안 재밌다. 이안 is fun. 그렇죠. 많이 쓰겠죠. 그렇게 쓰면 돼요. 네. 오케이. 그거 하면 되고 하나 남은 게 이제 본인의 감정. 나의 감정 상태 보통 보면은 감정에서 제일 많이 썼던 게 어저께 어땠다 그랬죠 감정이? 어제 너무 피곤했다, 피곤했다 그렇죠? tired 이거 쓰고 지금 피곤하다 그러면 I am tired가 되고 어제 피곤했다 그러면 I was tired가 되고 어제 이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이면 다 이것도 is고 are인데 어제 그랬다 그러면 is 대신에 was로 쓰면 되고 R 대신에 were로 쓰면 되는 거예요. R 대신에 were 쓰는 거. 네. R 대신에는 were를 쓰고 과거인 거네요. 이게 다 과거인 거예요. Is 대신에 was도 과거인 거. Yes. Yes? 네. 보통은 tired 같은 거 많이 쓰고 이런 것들은 옛날엔 이뻤는데 라고 하려면 you were pretty. 지금 안 이쁘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많이 쓰이진 않아요. 근데 tired 많이 쓰고 감정은 많이 써요. 그래서 감정 I was tired 기억하시면 되고 다른 감정 보통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피곤한 거 말고는 피곤하고 신나죠. 신난다 많이 써요. 또 신난다는 영어로 excited. excited. 얘가 신난다예요. 그래서 나 신났다 그러면 I'm excited. 지금 신난다 그러면 I'm excited이고 어제 신났다. I was excited. 그쵸. I was excited. I was tired처럼 신났다 쓰고 또 신난다.
다운된다. 다운된다. 다운된다도 무기력하다. 무기력하다도 그런 말들이 사실 피곤하다랑 비슷하죠. 타이어. 일단은 타이어드로 다 통일하는 게 좋아요. 비슷한 것. 비슷한 감정 말고 다른 감정도. 센치하다. 센치하다. 이거 정말. 아, 센치하다는 괜찮다. 오케이. 기분이 울적하다. 울적하다. 그렇죠. 슬프다. 슬프다. 슬프다 영어로. 슬프다. Sad. Sad. 요 감정은 대표적인 감정이니까 이런 비슷한 건 다 sad로 일단 하면 되고 통일. 다른 감정. 다른 감정. 좀 좋은 거 없어요? 다. 아, 요 신난다 있구나. 화난다 이런 거. Angry. Angry 그렇죠. Angry 하나 더 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화나고 슬프고 행복한 거. Happy. Happy. 그 정도만 알면. 되게 안 행복한 안 행복한 것만 했네. 아니 얘기했잖아. 익사이드도 있었잖아. 익사이드. 해피. 이 정도만 알면 감정 끝. 그렇게 해서 벌써 한 20분 됐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하고 조금 나와서 조금 더 공부를 그리고 정리할 거고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이. 네. WCT 엘리의 왕초보 극복기 구독해주세요. 바이. 바이.